NMK의 건네일은 1993년에 출시된 아케이드 게임으로 2인이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종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인데요. 기본 무기는 발칸이지만 파워 아이템을 획득하면 보조 기체를 장착할 수 있으며 연속해서 획득할 경우 무기는 점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. 색깔로 표시된 아이템 획득에 따라 3가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빨간색 보를 획득하면 유도성과 연사력이 좋은 파이어빔을 사용할 수 있으며 파란색 보를 획득하면 넓은 범위의 공격이 가능한 와이드 샷을, 보라색 보를 획득하면 강력한 파워의 레이저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위기에 사용 가능한 전멸폭탄은 기본적으로 3개가 주어지며 생명에 해당하는 쉴드는 적에게 피격을 당하면 하나씩 감소하게 되는데요. 쉴드가 감소하는 대신 전멸폭탄은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쉴드는 일종의 잔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스테이지는 총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보스를 파괴하면 게임 종료. 어린 시절 향수가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, 고전 게임이 궁금하다면 AZ 오락실.